토크쇼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산업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올해는 이쪽이 제일 핫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 뭐 아무래도 코로나 국면이기도 하고, 뭐 백신 그리고 치료제. 치료제 그리고 또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저기 부분에서 좀 발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 허혜민 연구원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전화 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네, 엄청 두꺼운 예. 바쁜 와중에. 이 리포트는 산업 리포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조금 재밌어요. 단역에서 조연으로 이제 주연까지. 주연이라고 하면 이제 완전 주도주가 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도 그렇습니다. 산업이 되는 거죠. 네. 예. 저는 요즘에 그 영화배우 중에 곽도원이라는 사람을 저기 보고 있는데. 네. 느낌이 좀 비슷하시네요. 나는 황정민이죠. 예? 살찐 황정민 네. 처음에.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아무튼 이그 지금 그 제약바이오 산업의 그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얼마나 되죠? 전반적으로 저희 비중이 거의 한 8%, 10% 미만까지 올라온 네. 완전히 이제 주역급이네요. 네, 지금 삼바 셀트 합쳐서 그 셀트 그룹 합치면 100조 이상 되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꽤 많이 올라온 상황으로 보시면 될 맞아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좀 저기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그 제약바이오 섹터의 일단 전체적인 흐름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상반기 때 굉장히 뭐 아시다시피 그렇죠. 아웃퍼폼 했고요. 이 자료 보시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대비 의약품이나 제약 굉장히 아웃퍼폼 했습니다. 네. 그 2015년하고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굉장히 유동성이 좀 풍부했었고 R&D에 대해서 좀 민감했다 보니까 그런 그 뉴스 플로우에 대해서 변동성도 좀 컸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슈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점, 그 저금리라는 점에서 성장주가 좀 부각받았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15년도에 워낙 갑자기 변동성이 좀 그렇죠. 심했었어서 변동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산업이 정말 이만큼 펀더멘털이 올라왔느냐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준비한 자료 중에 기술 수출 내역과 추이를 보시면요. 확실히 2015년 대비해서 이 누적 기술 수출 금액들이 많이 확연히 올라온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그 해외 그 헬스케어에서 K바이오가 좀 인지도가 높아졌다라고도 볼수 있고, 15년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CMO 규모 면에서 1위 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이제 유럽 내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 대비해서는 확실히 펀더멘털이 좀 견고해져서 받쳐주는 그 펀더멘털이 있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그 심화될 때 지금은 좀 15년 대비해서는 건전한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조정이라 그러면 사실 건전한 조정 없어요. 주가 떨어지는데 무슨 건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확실히 뭔가 좀 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단 말이에요. 저기 수강생들이 이제 그 게시판에 자기 이제 저기 그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는데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회사를 밝힌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난 대충 이제 뭐 어느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딱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CJ네에서 근무합니다. 어깨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깨 뽕이 완전히 딱 들어간 그런 저기 그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사주 얼마나 들고 있냐고. 친하게 지내려고. 최대 관심 사죠. 확실히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위상은 달라졌죠. 달라진 그런 상황이 네. 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이번 올해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주는 해인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터닝 포인트일까요? 사실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서 뭐 CGN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시장도 커지고 매출도 단기간에 올랐지만 지금 관심은 사실 치료제나 백신 쪽이잖아요.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둬야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벌써 9월이기 네.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4분기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근데 4분기 때 주요 백신 데이터나 치료제 데이터가 있어서요. 그 부분에서 이제 주목하실 만한 게 있는데 지금 해외 헬스케어에서는 사실 올해 그
대선 해에는 헬스케어 해외 쪽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약가 인하를 주로 카드로 꺼내기 네. 때문에 근데 올해는 그거를 이제 누르고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해외 헬스케어들이 좀 좋았어요. 근데 해외에서 이제 주목하는 것도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코로나 쪽으로는 좀 관심도가 이제 성공하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공하는 주식에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좀 쉬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얼마 전에 트위터로 또 약가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쉬어갑니다만 국내 업체들은 이제 직간접적으로 CMO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테마 로 터무니없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그 리스크는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런 이제 관련해서 백신 치료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해도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체들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심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 같이 지금 삼상하고 있는 업체들은 벌써 환자 모집 반 이상 됐기 때문에 그 10월, 11월 달에 주요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화이자 바이오엔텍도 역시 환자 모집이 지금 좀 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은 4분기 때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CMO 공급 관련된 건데 요 하기 전에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하는데 3상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많잖아요. 엄청 많네요. 근데 여기 플러스 1상 더해서 4상으로 들어간 뭐 그것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과거에 뭐 댕기열 여기 백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게 그 FDA 지침에서 1년간의 추적 관찰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이 좀 뭐 저희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간 것도 있다 보니까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안정성과 효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마 말씀하신 거는 승인을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내주고 이후에 추적 관찰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미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아, 러시아는 이제 국가 마다 이제 정책이 좀 기준이 다른데요. 미국은 조금 더 안정성을 타이트하게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나요? 여기서 같이 얘기했나? 이제 푸틴이 자기 딸한테 저기 그 접종을 시켰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푸틴한테 딸이 있는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건 확실한데 네. 딸이 있다라고 한 얘기는 러시아 사람들도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 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딸 중에서 이제 애견 혹시 동물 아닌가요? 그거까지 생각 못했네.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업체들이 좀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은 우리는 이제 CMO 쪽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 그 뭐 앞서 나가서 저기 그 저 그 성과가 좋은 우리가 좀 물건 받아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쪽은 어때요? 지금 그 여섯 개 주요 백신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연간으로 최대 목표로 하는 공급량을 2021년 기준으로 좀 모아보면 사실 이 목표로 하는 공급량은 전체 지구 인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채빈국을 제외하고 14세 미만 제외하고 성공 확률을 이제 80%로 가정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연 2회 맞을 수 있는 공급량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도되고 있는 공급 계약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CMO 공급 계약 소식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계약을 했지만 그 도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공개하지 않더라도 저기 그 트럼프가 트위터로 막 공개하잖아요. 뭐 6억 명분을 갖다 확보했다는. 네네 그거 감안해서 이제 한 건데요. 그래도 최대 목표로 하는 그 연간 캐파 대비해서는 아직 충분히 이제 공급 계약 소식들이 다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지속적으로 CMO에 대한 이제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FDA 지침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FDA 그 코로나 백신 기준이 50%의 예방 효과가 있으면 승인을 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에 이어서 계속 치료제 데이터도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약물 재창출은 지금 효능 입증에 실패한 물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루킨6는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사이토카인 폭풍 신드롬을 좀 잡아주는 그런 약들인데, 효능 입증에서 이제 두 가지 다 잘 안 됐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 약물 재창출도 빨리 임상을 한다는 거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확실히 이제 사스코브2를 타겟하고 있는 신약들, 아예 그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한 환자한테서 받은 항체로 연구 개발을 하는 신약 품목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뭐 리제너론이나 뭐 릴리, 셀트리온도 지금 국내에서는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들이 올해 말, 특히 셀트리온은 4분기 정도에는 일상 데이터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공급은 아마 초기 공급이 내년부터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관심도나 요런 이제 뭐 테마 그리고 이제 요런 집중도는 올해 있지만, 내년에는 그 치료제나 백신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은 확실히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상권도로 좀 내년에는 회기 좀 다시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뉴스를 보면은 우리도 저기 그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람데시비를 갖다 투여한다고 저기 그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상 쪽에서 저기 임상을 하게 되면 그쪽 데이터도 나올 것 같은데. 렘데시비르 데이터, 약물 재창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도 아마 올해 하나둘씩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투여하고 있는데 그 뭐 성과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논문들은 나온 게 없나요? 상반기 중순 때 나왔던 거 이후로는 계속 데이터 취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는 다른 그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예, 그 중간중간 데이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이런 코로나 이슈가 촉발시켰던 바이오의 붐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치료제나 백신 관련해서 모멘텀이 조금씩 이제 완성형으로 가다 보면은 말씀해 주셨던 원래 정상 신약 쪽으로의 모멘텀을 조금 추가적으로 이제 이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일단 그 아까 생각 안 났던 거는 덱사메타손 그 스테로이드의 이름이 어려워요. 나이가 조금 되니까 중간중간 좀 까먹는. 아유, 아직까지 뭐 약관이신데 뭘. 감사합니다. 그 정상번더로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이 그 시험기간 신규 참여 시험 대상자 보시면은 확실히 그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면 환자 모집이 잘 안 되고 다시 좀 둔화가 되면 환자 모집이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백신과 치료제 초기 공급으로 인해서 그 코로나에 대한 대응률이 강화되고, 정상권도로는 또 환자 모집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환자 모집이 좀 중요한 게, 재미있을 만한 데이터들이 환자 모집 잘 돼야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올해는 워낙 코로나에도 빅파마나 바이오텍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뭐 그 큰 데이터들,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뭐 각광받을 만한 데이터들이 아직은 좀 뜸한 상황인데요. 네. 내년에는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추신경질환, 알츠하이머 쪽으로 데이터들이 지금 뭐 하반기부터 이제 임상 끝나는 것들이 좀 있고, 특히 그 로슈의 아밀로이드 항체를 넣은 BBB2가 이중항체 플랫폼 휴먼 데이터가 아마 올해 말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3월 달에 이제 일정이 잡혔는데, 아두카누마비라고 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만약에 승인받으면 18년 만에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그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다른 경쟁사들이 관련 기술 도입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지금 국내 업체들 중에 아무래도 기술 수출을 국내 빅파마 바이오텍들이 좀 노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빅파마들의 삼상 신약 파이프라인 수 추이가 역대 최저로 좀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 파이프라인을 도입을 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후기 파이프라인에 대한 도입 니즈가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빅파마는 이제 미국 업체들
주로 네, 네, 그쪽을 상위,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예. 다국적 제약사 한 11개 사를 취합을 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JNJ가 프리미엄 70%를 주고 모멘타를 인수한 것도 결국은 모멘타가 이삼상에 있는 후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도입은 계속해서 많아질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감염 쪽이 기술 수출이 좀 잘 되고 있고요. 항암제도 전년 동기 대비 좀 늘고 있고 기술 테크놀로지 기술 쪽에서는 이제 ADC 쪽하고 이중항체 그다음에 NK가 전년 동기에나 하는 건도 없었는데 올해 7, 8건으로 좀 올라오는 이쪽이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인데 ADC는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항체. 예, 뒤에서도 이제 그 레고캔 바이오 설명을 드리겠지만 항체가 이제 그 암세포 표면에 잘 붙는다라는 표적의 장점 그리고 세포 톡신이 독성이 강하다라는 장점만 모아서 항체에 끈 링커 연결해서 톡신 붙인 그게 이제 ADC라고 하는데요. 더 어려워요. 뭐, 네, 항암제 쪽에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 항체를 이용한 저기 그 항암 치료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예. 이게 최근에 그 딜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좀 나오고 있어서요. 다이치 상교가 아스트라제네카한테 전년도에 이제 8조의 한 품목을 넘겼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7조에 한 번 더 넘기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올해 쭉 있었던 학회에서 다 그 보고가 된 그런 내용들인 거죠? 네, 기업들마다 이제 기술 수출 건수 기준으로 예, 오피셜하게 지금 보도가 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국내 기술 수출 건수도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잘 안 됐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이나 건수 면에서 확실히 좀 올라와 있고 글로벌하게도 전년 동기 대비 좀 올라와 있는 기술 수출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된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기업들이 열심히 신약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이 무언가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열심히 수주를 해와서 실적을 제대로 키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이오 그동안 많이 올랐을 때 늘 거품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뭔가 네. 실적과 신용, 신빙성, 신뢰 뭐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중요한 계기가 올해가 바로 그 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자료 제목 쓴 것도 네. 사실 이 국내 K바이오들의 역할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기술 수출이나 이런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빅파마들한테 감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바이오텍들이 기술 수출 건수도 좀 더 많았고요. 금액도 좀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빅파마들이 SC제형에 필요한 부분을 잘 간지러운 부분을 잘 긁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CMO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혈맥상통인데 그 다국적사들이 인하우스 캐파에 대한 좀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CMO 업체들이 좀 수주도 많이 받았고 이게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수주 면에서 나 빅파마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SK케미칼이 워낙 좀 수익률이 좋아서 그렇지만 다른 업체들도 한 200% 정도 누적 수익률 이제 100% 기준으로 다들 좀 좋은 수익률을 보인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 그 뭐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주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YTD로 누적 주가 수익률 말씀드리는 거고요. SK케미칼이 뭐 저기 그 SK 바이오팜 그쪽 영향을 받은 거니까. 아, SK케미칼은 그 백신 수주에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 거 있었고요. 그 지금 K바이오 역할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추천해드리고 있는 종목이 지난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종목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빅파마한테 그런 이제 감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레고캠이나 뭐 ABL 바이오나 나이백 추천을 드리고 있고 신약으로는 이제 오스코텍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혹은 이제 스스로가 빅파마가 되는 업체 중에 가까운 게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그 제방과 인프라를 지금 다져놔서 유럽 쪽에 지금 메인 질환인 이제 항암제랑 자가면역 쪽으로는 인력들이나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요. 그럼 그건 이제 자기네가 오리지널을 만드는 거예요? 시밀러입니다. 시밀러를 가지고서 빅파마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오리지널이 있어야지 뭐 저기 큰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빅파마의 기준에 따라 좀 다른데요. 만약에 이제 매출 기준으로 상위 20위를 나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10조 이상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밀러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만 제네릭으로 이제 20위 안에 빅파마들이 있어요. 테바라든지 마일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20조 이상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화학 쪽이 워낙 과거에 좀 많이 팔렸었기 때문에 제네릭 쪽에서 빅파마들 있지만 향후에는 바이오 쪽으로 이제 특히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중에 가장 좀 앞서 있는 업체가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셀트리온인데요. 지금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매출이 2조이지만 인프라나 재반 면에서는 이제 유럽이 갖춰져 있고 이제 향후 2, 3년 뒤에는 미국도 스스로 직접 판매를 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오히려 과소평가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왜냐하면 거기에 지식이 별로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기 그 보는 거는 그래서 뭐 남바가 지키느냐 숫자가 지키느냐인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숫자가 안 지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 그 저 밸류에이션 저기 그 저 지표를 보더라도 뭐 100배 아니면 아예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한데 뭐 글로벌리 보면은 이제 그런 평가들은 좀 다른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성공 가능성 이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직은 이제 숫자가 나오는 단계는 뭐 미국 바이오도 예전에 30년 전에 그랬다시피 좀 더 가능성에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관심 종목 중에 레고캠을 여기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네. 그 전에 이제 나이백이나 오스코텍 ABL 바이오는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이제 레고캠을 가지고 왔고요. 레고캠 같은 경우는 그 ADC 항체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ADC라고 불리는데 항체 링커다라서 톡신을 이제 연결한 그런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레고캠이 빅파마의 그 간지러운 곳을 긁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플랫폼 업체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ADC 업체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휴먼 POC,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서 이 효능이 잘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링커라는 게 이제 끈처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암세포에서 떨어지지 않고 정상 혈중에서 떨어지게 되면 부작용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링커 안정성이 좀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레고캠이나 다른 ADC 업체들의 기업 가치 평가에서 휴먼 POC 데이터에 따라서 그 플랫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레고캠도 드디어 내년 상반기면 아마 휴먼 POC 일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게 이 포순 중국 업체한테 기술 수출했던 허투 ADC 이게 이제 일상이고 지금 일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면 아마 저는 이제 아스코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휴먼 POC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중국 판권만 넘겼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판권을 또 레고캠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제2사한테 플랫폼을 MTA 그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요 물질을 작년 상반기 때 넘겼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 되면 보통 이제 MTA가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빅파마들이 그 기술 검증을 하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 되면 이 그 플랫폼 검증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라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이 휴먼 POC에 대한 기대감도 내년 상반기 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빅파마가 ADC를 좀 가지고 오는 그런 양상들을 좀 포착이 되는데 이
그 면역 관문 억제 돼서 좀 재미를 못 본 회사들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J&J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는 뛰어들기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지금 타그리소라는 항암제로 좀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이 타그리소하고의 병용을 위해서 에너투라고 하는 허투 ADC 아까 그 포순도 하고 있는 그 레고켄과 포순도 하고 있는데 요거를 8조 원의 기술 도입을 했고요. 106이라고 하는 물질도 올해 7조 원에 또 도입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타그리소랑 경쟁하는 업체 혹은 면역 관문 억제제에서 좀 재미를 못 본 주요 항암제 플레이어들이 ADC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종업체 대비해서도 레고켐이랑 거의 유사하게 일상이 가장 앞서 있는 머사나가 지금 시가총액이 1.4조 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피어 대비해서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ADC 테라퓨틱스 하고 이제 비슷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링커의 PBD 톡신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임상을 그 휴먼 POC에 따라서 신약 재평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ADC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상으로 이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3.5조 원 정도 형성돼 있다라는 점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레고켐 바이오도 휴먼 POC에 대한 데이터가 긍정적이고 임상이 앞서 나갈수록 가치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면역 항암제하고 ADC하고 그 큰 차이는 뭐예요? 아, 면역 관문 억제제는 항체 쪽으로 이제 PD-1을 블락하는 쪽의 차이가 좀 더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단어 네. 나온 거 중에서 아는 단어가 블락밖에 없네요. 아, 이게 그 면역 관문이라는 게 면역 관문 억제제가 원래 우리 면역이 하는 일이 외부 물질을 차단해 주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얘네들이 역할을 잘 그러니까 암세포가 워낙 그 영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킹을 해서 몸 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는 그거를 좀 못하도록 면역 관문 억제제 T 세포들의 역할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그러니까 그 우리 몸 안에 군부대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막 침투를 그 세포 쪽 침투를 못하도록 막아주는. 네, 근본적으로 이 암 세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이제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ADC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그 타겟 항체에 따라 좀 다른데요. 암 세포 표면에 그 좀 더 표적으로 잘 다가갈 수 있게 약물이 이제 그 붙어서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그 세포 독성, 그러니까 유도탄을 이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 기전 자체가 조금 다르네요. 네. 대신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는 그 반응률이 좀 낮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근본 치료제지만 모두가 다 작동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 단독으로는 20-30%의 효능, 그러니까 10명 중에 2, 3명밖에 효능이 없고요. 이제 ADC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력을 더 높였다라 보니까 좀 더 효능이 높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차이점 중에 하나가 면역 관문 억제제는 그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근본 치료제다 보니까 여러 암에 좀 적용이 되고요. ADC는 그 타겟을 정해야 되니까 타겟에 따라 예. 특정 암에. 네. 그럼 이제 뭐 말씀 듣고 보면은 두 가지를 병용했으면 되겠네요. 지금 그 병용 제가 이 데이터를 아마 안 넣은 것 같은데요. 면역 관문 억제제하고 ADC의 병용 임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당연히 병용을 하는 게 좋죠. 왜냐면 하나는 근본 치료제고 하나는 타겟 치료제니까 베이스 깔아놓고 기초 화장 해놓고 거기다 이제 막 이거 색조 화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네. 오늘은 뭐 레고켐 바이오만 살펴봤지만 사실 그 전에 나오셔가지고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ST팜이라든지 메드팩토라든지 쭉쭉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전체 산업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종목을 한번 탁 찍는 것도 중요하니까 아, 네. 좀 자주 나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여기까지 모시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혜민 연구원 모시고 살펴보는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할 테고요.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